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악세사리를 조금 찍어볼게요. 저희가 신상 악세사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비교를 조금씩 해가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50원짜리 동전을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초록색보다 좀 많이 딥한 초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색깔이 또 생각보다 되게 진해가지고 조금 초록색보다는 훨씬 좀 고급스러운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파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요거 줄, 요거 아시죠? 요거 라인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애, 길이는 꽤 길거든요. 근데 얘가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보면 일단 요 두 개부터 보여드리면 완전 가을 컬러잖아요. 자, 요런 애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두르면 되는 애. 근데 다른 거보다 훨씬 얇아요. 이제 되게 이렇게 두르는 거 되게 두꺼운 거 하면 좀 진짜 좀 저렴해 보이거든요. 근데 요런 얇은 아이들은 훨씬 더 좀 세련돼 보이시니까 요런 베이지 색깔이랑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팥죽색? 보라 색깔 같은 팥죽색. 그 다음에 여기 하늘빛이랑 그레이. 자, 요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이어링이 새로 나왔어요. 자, 요렇게 걸 수 있는 고리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얘는 걸 때 뭐 어떻게든 사용하시면은 다 자기 방법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걸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얘 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딸랑딸랑 이렇게 걸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요거를 위에 하나 더 하셔서 바로 거셔도 되고, 뭐 사용방법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가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크기는 되게 작아요. 50원 기준에 봤을 때 되게 작은 아이라서 되게 이쁘게 하실 수 있고, 요즘 뭐 스윙글 많이 달더라고요. 스윙글 많이 달아서 또 손님들 해드리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필수 구슬로 하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윙글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색깔이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빛깔이 나거든요. 조금 딥한 아이들인데 검정도 나고 파랑도 나고 보라도 나고 연두도 나고 그래요.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는 그런 오묘한 아이예요. 요거는 기존에 나왔던 우리 라인으로 이렇게 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얇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련됐어요. 좀 두꺼우면 훨씬 조금 안 이쁘잖아요. 근데 얇아서 손님들이 또 걸치고 있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거라서 괜찮고, 또 색깔이 또 하나 더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크리스탈. 얘도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사용이 가능한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약간 대리석 느낌 나는 아이. 이렇게 컬러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다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요런 거를 요렇게만 그냥 붙여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런 거를 요렇게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이런 네모 파츠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붙여주셔도 되게 예뻐요. 얘가 각이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올려가지고 손톱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셔도, 중간에 해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요 대리석 느낌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받쳐서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다 사용 가능한데, 요런 철판 같이 금색판이,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금색판은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그다음 물방울 모양, 그다음에 여기 세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트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아이들 위에 하나만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면, 만약에 요 위에다가 하신다고 하면 좀 요즘은 그래도 흔히 볼 수 있는 건 손님들이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파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손님이 왔을 때 바로바로 붙여주셔도 이쁠 것 같아요. 이번에 요것도 나온 거거든요. 요거 자개같이 이 아이를 올려서 종류가 많아서 좀 찾을게요. 여기다가 아까 전에 본 요런 애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요것만 지금 요것만 보시면 돼요. 하고 여기다가 좀 반짝거리는 게 필요하니까 이런 다이아 같은 거 이렇게 올려서 손에다가 해도 되게 이쁘겠죠? 이렇게 올라가도. 조금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니라서 손톱이 조금 기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되게 세련된 스타일로 만들어드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너무 많아요, 지금. 되게 차근차근 한번 보시고, 이거를, 지금 바로바로 고르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문자 주시면 저희가 정리된 거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50원 크기 일단 있고, 자, 여기에 자,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되게 이쁘죠? 얘는 이렇게 큐티클 라인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이뻐. 귀여워. 이렇게 되는 애랑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줄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아이도 나왔어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데코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또 약간 일본 스타일처럼 세련되게 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줄도 있거든요. 이게 큰 긴 아이인데 이게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사용하면 되게 이쁘겠죠. 그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아이도 나왔어요. 자, 또 챙겨놓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동글동글한 아이가 참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요런 구 진짜 해놓으면 너무 이쁜데 요게 또 나왔어요. 그리고 요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존에 나온 세모 모양, 그 다음에 요것도 요런 거는 이렇게 큐티클 라인이나 손톱 끝에다가, 지금 제 손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이쁘지 않은데 이렇게 칼라바로 끝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이뻐요. 그래서 그런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자개 모양 이런 건 칼라 바르고 바로바로 올려줘도 되게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이건 아까 봤던 거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진주가 이렇게 동그란 아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약간 못난이 진주 같은 거는 이렇게 작은 애들하고 같이 붙여주면 되게 이쁘니까 이렇게 작은 진주랑 이렇게 두 개 같이 데코해서 할 수 있게 작은 거랑 큰 거랑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런 거 요런 자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색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 화면상에 나오는 거랑은 조금 틀려요. 그쵸?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용 가능해요. 요런 거는 이제 데코할 때 제가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판에 봤던 요 세모 모양 있고요. 세모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세모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되게 이뻐요. 이거 동그라미 이런 건 칼라 바르고 여기 갓쪽에다가 해놓으면 되게 귀여운 스타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저희 원래 기존에 나왔던 이어링인데 인기가 좋아요. 이런 건 작아가지고 손님들한테 달기도 너무 괜찮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있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죠.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요런 자개도 나왔어요. 점박이 자개 같은 요런 돌 같은 것처럼 요런 애들도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요런 것도 해놓으면 손톱에 되게 이쁘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정말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아이죠. 얘는 자개 하트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넣어주면 진짜 이쁜 아이거든요. 요거랑 요것도 요건 골드 그다음에 요거는 잔잔하게 있어서 요런 애들은 손톱에 중간중간 넣어줘도 되게 이쁜 아이. 이렇게 작은 애들 그냥 검정색 컬러에다가 깔끔하게 그냥 붙여줘도 이쁘고 요런 세모도 나왔어요. 제 피드에도 있는데 요렇게 세모가 약간 점박이처럼 약간 각이 있어서 되게 이쁘거든요. 요런 것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네모 비어있는 거, 작은 거, 큰 거 다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드디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세모 모양인데 이게 커브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 딱 붙일 수 있게 옆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커브가 딱 져있어가지고 손톱에 완전히 딱 밀착돼서 달라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하세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요 다음 이제 영상에는 액세서리를 붙이는 방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 구입하실 때는 항상 보여드리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